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남에 사는 오병선님께서요, 블랙박스 라이브에 여자친구 수인 씨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선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한국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로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자, 여기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3부터 12 중에 숫자를 하나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제가 그림들을 공중에 띄워보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와우! 자, 이렇게 잘 띄워지죠? 자, 예를 들어 숫자 3을 생각하셨다. 그럼 저쪽 시작점부터, 스타트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생각하신 숫자만큼 이제부터 이동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서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화면을 보며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이쯤 되면 여긴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생각하신 숫자만큼 이동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처음에 생각하신 그 숫자만큼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상관없으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네 칸 이동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칸 이동하여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어떤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그 그림은 바로 반지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네, 모두가 반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신기한 마술의 신비인데요. 아, 근데 왜 여러분 모두는 이 많은 그림 중에 하필이면 반지를 선택했을까요?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두 분 앞으로도 정말 예쁜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법사 최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냐고? 내가 신청한 거야. 응. 응. 앞으로 내가 생각한 거지? 응. 반지! 맞아? 응. 진짜? 안녕, 수인아. 오늘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최현우 마술사님이 들고 있는 풍선은 우리의 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긴 흰색 줄은 우리가 걸어온 사랑을 의미해. 자기 작년 12월 26일 날 기억나? 자기한테 계속 고백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넌 크리스마스에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고 있었지? 뭐 그래도 26일 날 우리가 사귀었지만 사실 사귀면서 나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를 만나고 많이 변하게 되었어. 내 반쪽은 이 사람이다라고. 우리 심각하게 다퉈서 서로 생각할 시간 갖기로 했을 때 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먼저 잡아줘서 진짜 고마웠어.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져온 우리 사랑 이제 영원히 긴 줄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 수인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인아, 나랑 결혼해 줄래?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긴 한 줄로 사랑의 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마법으로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반쪽을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돌려서 확인시켜 드리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자, 이제 남편이 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수인 씨 잠시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블랙박스 앞에서 영원히 기록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시작해봅니다.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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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축하드려요. 아, 너무 짧지만 키스가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정말 마법 같은 사랑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 공연 티켓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두 분의 사랑이 정말 마법처럼 영원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제가 초대권 마련했으니까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네, 사랑 영원하시길 빌면서 네. 안녕! 축하해요! 너무 좋겠다. 난 언제 가? 난 언제 가?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어머니 궁금해? 응. 그냥 평소에 얘기를 해도 별로 생각 없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서 진짜 생각도 못했고 너무너무 고마워. 블랙박스 라이브 감사합니다.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